정말 잘 됐네요. 태범이도 이제 엄마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. 아유, 그냥 저 앉아도 계십시오. 이거 멀리서 오셨는데 병원이라 딱히 드릴 건 없고 그냥 영양제 좀 넣었습니다. 저 아, 약속하지만 받아주십시오. 아유, 뭐 이런 걸 다 괜찮습니다, 원장님. 아유, 아니에요. 우리 여사님 손님이신데 제가 이 정도 인사는 해야죠. 저 받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 그럼 말씀도 나누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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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다. 어, 우지 학교 갔다 왔어? 응. 인사해, 우지야. 태범이 오빠 친구 어머니셔. 아, 안녕하세요. 여의주입니다. 어, 그래, 의주. 참 이쁘게 생겼구나. 감사합니다. 의주야, 어때? 배는 계속 아파? 아빠! 아이, 약 지어주려고 그러지. 아프면 말해, 응?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저 녀석이. 아휴, 원장님, 모른 척 하시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? 예? 아니, 모른 척 하려니까 아빠 노릇 안 하는 것 같아서요. 가만히 계시는 게 우주 도와주는 거라니까요. 예, 예. 아, 저 그럼 얘기들 하십시오. 예, 예. 예. 원장님 따님 무슨 일 있어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제 서울 올라오시면 자주 뵙겠네요. 네. 잠시 봤지만 원장님하고 의주 참 좋아 보이네요. 태범 어머님 정되시기 쉽지 않겠어요.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, 뭐. 그럼 저 그만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제가 저녁을 해야 돼서 멀리 못 가요. 죄송해요. 아유, 괜찮아요. 들어가세요, 얼른. 네, 조심해서 가세요. 네. 아이고, 이거 강군 어머님 아니십니까? 아, 네, 승희 아버님. 먼저번엔 송구했습니다. 아유, 별 말씀을요. 제가 더 송구스럽죠. 아, 근데 와 나와 계신 겁니까? 손님, 배웅 좀 하느냐고요? 손님이? 아버지, 은매 다녀오셨어요? 야.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. 뭔데 말해봐라. 저기,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염색을 가르쳐주신 아주머니를 만났어요. 아니, 그분은 그 서울 사는 분 아니었더나? 저 만나러 다미울에 내려오신 거예요. 무슨 일로 왔다 카드노? 저를 아주머니가 하시는 공방에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 하세요. 공방에 직원이라니? 네 학교는 왜 하고? 학교랑 병행하는 거예요. 내년에 복학하면 일하면서 다닐 수 있게 해주신대요. 그리고 거기 공방에 잘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 숙소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. 아이고, 염색일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겠나? 근데 네 생각은 어떻노? 해보고 싶어요, 아버지. 그래, 한번 해봐라. 네가 염색일 좋아한다 했으니까네. 한번 신명나게 해보거라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예정대로 내일 올라갈 기가. 예, 아버지.